빠졌어요. 우리 심사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김다현 그렇죠. 양의 색깔로 노래를 불러라. 흉내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제 선택. 자, 시제 선택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선곡하셨습니까? 아, 저는 저의 색깔을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곡. 저의 색깔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제 곡이거든요. 제 노래 별그대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김희재의 별그대. 네. 저의 인생 영화 크레딧에 가장 먼저 올리고 싶은 이름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희랑별. 팬분들을 가장 먼저 올리고 싶어서 좋다. 제가 팬분들께 직접 하고 싶은 말들을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만든 곡인데, 그래서 우리 팬분들께 평생 반짝이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의 인생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밤 별 하나 내게로 온 거죠.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가도 내가 함께 할게요. 깨오른 그 언덕길이 내겐 너 좋았습니다. 얼마나 그대를 기다렸는지 그토록 꿈꾸던 밤이 왔네요. 평생을 반짝이게 해줄게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대라는 나의 별. 그대는 나의 별. 기묘들었다, 기묘들었다. 나 작사 작곡한 거야? 노래 좋네. 노래 진짜 좋다. 네. 자는 돌아서 천천히 턴에서 올라오다가 노래 들어갈 자리를 여기서 딱 돌아서서 노래를 하면 아, 더 쫙 우리 잘했어. 특집 이후에 사실상 첫 방송이거든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14살. 아, 이번에는 또 김희재 씨에게 김희재님이 네. 이길 것 같다. 예측을 했습니다. 네.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버튼을 눌렀지. 아, 빨간 버튼 줄까? 자, 야. 자, 아미에서 어느 쪽입니까? 느낌이 좋아요. 선생님이 또 맞춥니다. 대단한데요. 희재. 그대를 기다렸는지 그토록 꿈꾸던 밤이 왔네. MVP가 누가 될지 찬란하게 빛나는 동점인가 봐. 자, 김희재 씨가 남성팀에서 유일하게 찌질한 거 봤어? 김희재 씨가 남성팀에서 유일하게 MVP 출범. 쳐다봤어. 넌 쳐다봤어. 희재 쳐다봤어. 첫 번째 금메달 못지않게끔 열심히 했지만 처참하게 지연을